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부산 서면 한복판에 서전병원이 생겼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6.25 전쟁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스웨덴 의료진이 2억 마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남북 정전협정이 끝난 후에도 이들은 한국에 남았고, 총 6년 6개월 동안 1,124명의 의료진이 20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님에도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이탈리아. 전 후방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건 의료활동을 한 인도. 병사부터 민간인, 전쟁 고아까지 폭넓게 보살핀 노르웨이. 선박과 헬기까지 동원해 부상자를 살린 덴마크. 정전 이후 약 5년간 의료 지원을 해준 독일까지. 의료 지원군은 세계 시민의 정신으로 한반도를 보살폈습니다. 70년이 흘러 이제는 평화의 주역으로 성장한 한국. 우리도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더 넓은 곳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면 어떨까요?